안녕하세요 여러분, 이번 시간에는 전에 진행했던 베가스 설정하기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먼저 왼쪽 위에 옵션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. 맨 아래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클릭해 줍니다. 여기서 제네럴 탭을 선택해 주세요. 수많은 목록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만 찾아서 조정 및 확인을 할 겁니다. 첫 번째는 Automatical Open Last Project on Startup 항목입니다. 이 항목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베가스를 새로 열 때 가장 최근에 작업한 프로젝트 내용을 불러오는 기능입니다. 애당초 프로젝트야 새로 열어서 최근 작업한 프로젝트 목록에서 불러오면 그만입니다. 만약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 갑자기 베가스가 튕겼을 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알고 계시겠지만 베가스는 자동 저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설정이 더해질 경우 실수로 복구된 저장 파일이 아닌 아예 그날 수정하기 전의 파일로 되돌아가 버리는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멘탈과 파일을 가루로 만들 가능성이 존재하는 항목이니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. 두 번째는 Recently Used Project List 항목입니다. 최근에 진행한 프로젝트의 목록에 몇 개의 프로젝트까지 표시할지를 묻는 항목입니다. 최대값이 9개이므로 9를 입력해 줍니다. 세 번째는 General 탭이 아닌 비디오 탭에 있습니다. 이름은 Dynamic RAM Preview Max 값입니다.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 항목을 높이면 렌더링 속도나 베가스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전혀 관련 없습니다. 이 항목은 다이나믹 램 프리뷰에 사용될 램 용량을 얼마나 할당할지 정할 뿐 실제 렌더링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따라서 200 정도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과 구독, 좋아요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